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나는 율법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흠이 없다 그랬어.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 나는 8일 만에 뭘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 가마니엘 문하에서 공부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성문화된 율법과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율법까지 다 지킨 사람이야. 그게 바리새인이야. 그러니까 하여튼 나는 율법에 뭐가 없다? 흠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완벽하게 원주의로 살았다. 율법을 지키고 살았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아니 가만히 있어봐. 나 이제 그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차라리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언제 했어야 돼? 에? 사울이었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지만 이건 순외식이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때 말하고 이제 은혜 받고 정말 복음을 위해 살 때는 나는 진짜 흠이 없다 이래야 되는데 이 말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죄인 중에 괴수일 때는 흠이 없다고 해놓고는 정말 흠이 없을 때 가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니 이게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게 왜 그래? 이게 왜 그래? 에? 헤야야 헤야야 이러면은 주님이나 아실까? 누가 알겠어 그것을? 자, 그 비스름은 얘기를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 저쪽 동네 사람 중에 얘기해 볼게요. 성철 스님이 계셨어요. 이 성철 스님이 아, 그 대단해. 아, 나는 도저히 그런 부분은 그 어른을 못 따라가겠어. 앉아서 15년을 살았어. 뭐를 안 하고 눕지를 않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몸살나 버려. 그냥 하루를 자도 누워서 자야지. 앉아서 15년 단밖에를 25년을 안 나갔어. 아이고 우리는 그러면 숨고라서 죽을 것 같아. 일단 나가서 돌아다니고 와야지 신방을 하더라도. 앉아서 15년 단밖에를 25년 그렇게 한 평생을 뭐만 한 사람이 수도만 한 사람이 죽을 때 3일 전에 한 말이 나는 지옥을 가노라. 그분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나는 어디 간다? 지옥 간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고 수미산보다도 많더다. 그분이 직접 한 얘기라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한 게 본인이 직접 한 얘기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궁금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앉아서 뭔 죄를 그렇게 졌냐? 네? 이제 내가 궁금한 것이 우리 같이 돌아다녀도 죄가 많아도 수미산 가치는 안 많을 것 같아요. 뭐 백두산 같다면 또 이해를 하지만 네. 도대체 앉아서 무슨 죄를 졌냐? 이제 그거를 쫙 하다가 사도 바울과 성철 스님을 내가 비교하면서 깨달은 공통점과 도저히 합할 수 없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엑기스를 빼냈는데 그게 뭐냐? 왜 사도 바울은 정말 죄 짓고 있을 때는 죄인이라고 말을 안 하고 율법에 흠이 없다고 하더니 왜 그렇게 거룩해졌을 때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을까? 잘 들으세요. 죄는 거룩해야 보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어떻게 해야 보인다?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서는 더러움이 안 보이죠. 오늘 또 강도짓을 하고 쓰리꾼을 하고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내가 죽일 놈이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생계의 수단이다. 나도 뭐 쪽 자른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최소한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도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닌데 별로 없어. 그냥 생계수단 정도로 이렇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요지 하나 훔쳐갖고 나온 것이 훔친 것도 아니야. 그냥
허락 없이 갖고 나온 것이 그렇게 양심의 가책이 돼서 그걸로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 알아들어? 알아들어? 뭔 말인지? 죄가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룩함의 깨달음에서 죄가 발견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말을 바꿔서 이 다 맞고 하나 틀린 놈은 괴로워서 밥을 안 먹습니다. 지 머리를 벼랑박에 쪄가면서 그 놈도 맞을 수 있었는데 그 놈도 맞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몇 개 틀린지 모르는 놈은 밥도 잘 먹는다는 거예요. 너 몇 개 틀렸냐?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근데 밥은 왜 먹냐? 아, 먹어야죠.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 틀린 놈은 감사하고 밥을 먹고 몇 개 틀린지 모르는 놈은 괴로워서 벼랑박을 찧어야 일이 될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요지 하나 훔친 사람은 그건 괜찮고 오늘도 강도 짓을 하고 절도죄를 짓고 도박을 하는 사람은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이 세상이 맞아.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왜냐? 안 보여. 어두움 속에서는 더러움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은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에. 그런데 지금 대구가 희한한 현상이 하나 생겼는데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지. 나는 내가 조금 교만스럽게 얘기하자면 나는 적어도 이 분야에 있어서는 도사입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에 있는 수도 없이 많은 강사 중에 제가 1등은 교만한 얘기고 하여튼 등수 안에 드는 건 분명해. 그거는 강사를 청빙을 해보면 알아. 내가 나를 모시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저놈은 잘나가다지 잘난치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해밝은 사람이야. 적어도 부흥위에 관해서는 목회에 관해서는 여러분보다 10배는 나내가. 그런데 심각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여전도회 연합집회 부흥위가 이렇게 잘 된다는 것이 심각한 거예요. 여전도의 연합회가 왜 이렇게 잘 되냐?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잘 들으세요. 여기에 목사님이 한 분도 안 꼈어. 딱 반야울교회 담임 목사님 한 분만 당신 교회에서 하니까 껴있어. 그 얘기가 뭐냐? 목사님이 안 끼고도 이게 잘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 좋기도 하다는 걸 알아야죠. 이것이 굉장한 장점 속에 있는 굉장한 단점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님이 없으면 무너져버려야 돼. 그런데 목사님이 안 계셔도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거야. 그런데 굉장히 좋은 반면에 이제 목사가 필요 없어지고 있는 거죠. 목사가 필요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면입니다. 그만큼 지금 여러분들은 희한하게 잘 되는 증세가 딱 나타났대요. 물론 이제 강사가 또 괜찮으니까 잘 되는 것도 있어. 이게 장경동이가 왔으니까 그러지. 연합집회에 난 솔직히요. 연합집회에 부흥집회 가고 싶지 않아. 왜냐? 정말로 연합집회는 설교도 어려워요. 왜냐면 한 교회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교회에다 맞추면 저 교회에서 안 맞고 저 교회에다 맞추면 이 교회에서 안 맞고 다 틀리잖아 교회마다. 그러니까 이놈을 몽뚱그려서 초점을 맞춘다는 게 이거는 근시도 아니고 원시도 아니고 난시요. 가까운 게 잘 보이면 먼 것이 안 보이고 먼 것이 잘 보면 가까운 것이 안 보이니 가까운 것이고 먼 것이고 찌그러져가지고 이것이 그러니까 렌즈가 이 난시 렌즈는 볼록 렌즈도 아니고 오목 렌즈도 아니고 희한한 렌즈. 그러니까 연합집회의 설교를 잘하려면 난시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그러니까 연합집회가 잘 된다고 하는 것만 좋아할 줄 알았지 목사님들을 섬겨가지 못하는 부분에 얼마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가를 의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제 가서 하냐 이거 언제 가서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아하 이런 일을 목사님들의 기도와 협조로 이 일이 잘 되게끔 해야 된다 하는 걸로 의식이 바뀌어져야 그게 교회가 잘 되는데 다각도 그러면 목사님 없으면 안 되는 것은 잘하는 거냐 그것도 잘하는 건 아니지 왜 목사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때문에 잘 되기도 하지만 목사님이 없어도 잘 돼야 돼 교인끼리 하니까 안 되기도 해야지만 교인끼리 하니까 잘 되기도 해야 돼. 이 쌍복합적 관계 속에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지금 이거야. 목사님이 기쁨으로 밀어주는 일이 목사님이 없어도 잘 돼야 되는데 목사님이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도 교인들이 하면 잘 된다는 건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 어려운 얘기를 하나 듣고 있나 물론. 이게 참 말이 어려운 얘기인데, 이 말이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은 해나가는데 주의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장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교인들 중심으로 성장을 해나가는 교회의 장점 속에 단점이 그게 바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이 정말 거룩해지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알듯 사도 바울이 거룩해져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성철 스님은 왜 그것을 죽기 3일 전에 얘기했냐?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죽음 앞에 서보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걸 그때 알은 거야. 어디 앞에 서보니까? 그래서 지금 옳은 게 있고 나중 옳은 게 있다. 시작. 지금 옳은 게 있고 그때는 옳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틀린 게 있고 지금 틀린 게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옳은 게 있고 그게 지금과 나중이 다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이 옳은 거라고 그 열심을 내고 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십자가 밑에 들어가 볼수록 내가 율법적으로 지켜 살았던 삶이 잘못이라는 걸 바울이 깨달았단 말이야. 그래서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야말로 바울이 가장 의롭고 거룩했을 때라는 거지. 근데 안타까운 건 지금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있냐 이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없어요. 성철 스님도 죽을 때 가서야 그 말을 했어. 그가 그 말을 할 때 내뱉은 이유가 뭐냐? 내가 또 추적을 해봤어. 그랬더니 도대체 앉아서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는 말인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본질적 죄를 진 거야. 그러니까 돌아다니지는 않았으니까 무슨 죄는 없는데 행함에 현상의 죄는 적은데 뭔 죄를? 앉아서 물밀듯 밀려오는 마음의 죄악을 앉아서 수양으로 이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거죠. 인간의 의지로 밀려오는 정욕을 이긴다는 것이 인간의 의지로 밀려오는 욕심을 절제한다는 것이 인간의 의지로 미움, 시기, 질투를 그 어떤 욕심을 이겨낸다는 것이 어렵더라는 거예요. 막 밀려오는 욕심을 누가 그 마음을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쉬운데 자기 의지로 그래가지고 내뱉은 아주 중요한 그분이 직접 한 고백이요. 아까 두 개는 내가 깨달은 거고 그분이 한 고백이 뭐냐? 내가 무지한 불자들을 너무 많은 죄악된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요지가. 그게 뭐냐? 기와장 하나에 이름 써주고 헌금을 착취하고 등 하나 달아놓고 헌금을 착취하고 물고기 방생한다고 헌금을 착취하고
이렇게 수없하게 했던 행동들이 그때는 그것이 굉장히 옳은 것 같고 그것이 그렇게 해야 할 일인 줄 알았는데 어디 앞에 서보니까 죽음 앞에 서보니까 그게 다 뭐한 짓이었다는 거예요. 부질없네.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야, 아니야.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테레비를 꺼버리면은 너는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뭐냐? 잘 들으세요. 본인의 성숙됨 속에서, 본인의 감동 속에서 하는 것은 훌륭한데, 할 마음이 전혀 없고, 그런 믿음의 수준도 안 되는데, 꼬셔가지고. 잘 생각을 해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 자유가 있어야 돼. 신앙 속에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속에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아이 막 힘들어. 이것이 그래가지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아우 내가 예수 믿기 잘했다 이래야 되는데 잠깐 그러다가 나중에 지금 무슨 후회 속에 빠지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 일찍 믿은 것 같아 내가. 아이씨 뭐 해?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기에는 지옥각이 생겼고 밑장이 힘들고 어정쩡이 엄청 많아 지금.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전도가 안 돼. 왜? 내가 기뻐야 전도가 되는데 나도 힘든데 누구를 데리고 와 여기를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전도하라고 해도 전도를 안 해. 예. 그래서 아하.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현상인데 오에서 오의 현상이 나오려면 본질이 모여가지고 오여가지고 오의 현상이 나오고 싶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잘 들어봐. 계단이 바닥은 그냥 가면 바닥이야. 1단은 1단에서 가면 1단, 2단, 2단, 3단 이렇게 그냥 가면 편한데 이리 가면 편한데 이리 가려니까 힘든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나보고는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기뻐할 일이 아니라 내 수준이 아브라함 같은 수준이 아니니까 그 얘기를 안 한 거야. 알아들어요? 근데 아브라함 보고는 뭘 바치라고 그래?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거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 다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건 자기 얘기야. 안 힘들었어.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힘들면 새벽에 갈 리가 없어. 안 힘들으니까 새벽에 갔지. 그러니까 새벽에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서 바쳤어. 아브라함은 5단계야. 그러니까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 수월해.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나보고는 아들 바치라고 안 해. 왜? 나는 한 3단계쯤 되니까. 그러니까 나보고는 3단계만 하래. 근데 오늘날 성직자의 욕심이 1단계에 있건 2단계에 있건 5단계에 있건 독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 못 다니겠네 힘들어서 이거. 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미개할 때 미개할 때는 소고기 한 근 주세요. 그래서 소고기 한 근 주세요. 어디든지 한 근이면 됐어. 근데 지금은 부위별로 아동사태 한 근 주세요. 제비초리 한 근 주세요. 에? 에. 돼지도 그냥 돼지고기 한 근 주세요. 그랬어. 옛날에는 우리 사올 때 갖고 신문지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왔어. 가지고 뜯으면은 돼지고기 살에 신문이 이제 이게 묻어 있었어. 갖고 이제 띄어서 먹었죠. 근데 지금은 잘 자르니까 삼겹 한 근 주세요. 쫄대기 살 한 근 주세요. 이렇게 부위별로. 에. 그렇죠. 마찬가지야. 이제는 우리의 신앙도 몽뚱그려서 다 아브라함같이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같이 살고 어브라함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브라함같이 살고 오브라함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브라함같이 자기 수준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목사님들이 본질을 높이는 데다가만 신경을 쓰면 이게 나오는데 여기다가는 신경을 안 쓰고 현상 빼내는 데다만 신경을 쓰니까 다 이게 상처가 된다.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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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로 가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아,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지구상에 인간이 하는 수고 가운데 최고의 수고가 있다면 그게 뭐예요? 해산의 수고요. 해산의 수고. 해산의 수고. 아파? 아픈 것은 별것도 아니요. 수술? 그냥 쬐 그래 쬐. 생살 찢으면 아프기만요. 아프기만이야. 애 낳는 것은 아프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오. 아픈 데다가 힘을 써야 돼야. 그 아이고 나지. 아 아이고 나지. 힘만 쓰면 되는 게 아니오 또. 에이 야 아이고 에이, 아이고 에이, 아이고 이거야. 아프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힘만 쓰면 되는 것도 아니고 아픈 데다가 힘 쓰는 것을 보태놔야 되니 지구상에서 그거보다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냥 뭐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 거 이렇게만 하면 돼요. 아픈 거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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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하면 돼. 근데 아야 아야 이거 어려운 거. 그것도 하나님이 여자 보고 애기 낳으라고 하니까 나서 키우지. 남자들 애 낳다 다 죽어. 여기 애 낳다 다 죽어. 허! 아이고 죽어 차라리. 아이고 죽어 나 아파서. 엄살 아주 그냥. 여자니까 독해서 다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인간이 최고로 고통스러운 것 하나만 딱 고르라면 그게 뭐예요? 해산의 고통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성도를 향하여 해산의 고통을 한 초점이 보였어요? 에이, 아니 진짜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그냥 보통 목사님이 아니야. 그냥 보통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어려운 행동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바울 목사님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췄어? 예? 최고의 고통이 해산의 수고요. 그 해산의 수고 최고의 고통을 무엇 때문에 초점을 맞췄냐고? 누구 속에? 내가 누군데? 교인들 속에 바울이 바라보는 교인들 속에 예수의 형상이 이루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 그것이 목회의 초점이라는 거지. 이 목회의 초점이 바울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의 형상을 이루는 데다가 해산의 수고를 했어. 그게 목회야. 그런데 오늘 목회는 그 해산의 수고를 성도 안에다가 예수의 형상을 이루는 데다가 쓰는 게 아니라 저 현상을 어떻게 빼낼 것이냐에 쓴다 이거죠. 초점이 핀트가 안 맞는다 이거요. 이 초점의 핀트가 성도 하나하나 속에 예수의 형상을 이루면 교회당은 잘 지어집니다. 그러나 교회당이 잘 지어졌다고 해서 성도들 속에 예수의 형상이 다 심겨진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본질을 먼저 가면 현상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을 본질은 안 이루고 현상만 이루려고 하느냐. 화장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시집장가만 그렇게 가는 줄 알았더니 오늘날 목회도 그렇게 하고 있구나. 오늘날 교회도 그렇게 돼가고 있구나. 이것이
잘못된 사람들의 수준이 약간 모자라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5단계를 빼내려고 하지 말고 5단계를 올리라는 거지. 예. 5단계로 올리면 그냥 바로 가면 몇 단계가 나와버려. 근데 이거는 이거에다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해산의 수고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거지. 아니요, 지금 이거는요 모르겠어요. 내가 몰라서 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내가 깨달은 바로는 이건 한국교회 진짜 이거는 인삼 녹용 저주듯이 정확한 처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초점을 두지 말고 여기다 믿음이 좋아지면 당연히 할 것을 믿음도 안 좋아졌는데 결과만 빼내려고 하니까 다 상처만 받아간다 이거. 내가 큰 기도원의 부흥회를 와달라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큰 교회, 큰 기도원에서 오라고 하는데 못 가면 훌륭한 거지. 그렇잖아. 대개는 조금 거 빼고 바꿔서 가고 싶잖아. 맞아요, 틀려요. 아이, 그렇잖아. 적은 데 빼버리고. 요전도의 연합회 부흥회 이런 건 빼버려야 돼, 그냥. 이런 건 빼버리고, 이제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이제 거기를 가야지. 예, 그래야 사례비도 많이 주고, 대접도 잘 해주고. 그지? 아니, 솔직히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러죠?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야. 예, 그것이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좋은 것이면 괜찮은데, 그런 것일 때는 그거보다 이것이 옳다. 그래서 나는 내가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정신이 있어.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변질되면 죽는다는 그 아주 그게 뿌리가 깊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좀 떴다고 변질되면 죽더만 그것이. 그래서 나는 변질이 안 되려고 내 나름대로는 몸부림을 쳐요. 내가 변질이 안 되려고. 그래서 여기도 온 거야. 이게 변질이 안 돼서 온 거야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 여기보다 더 크고 좋은 데도 엄청 많이 있어. 근데도 여기가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온 거야. 안 바꾸고. 그렇듯이 그렇게 안 바꾸고 안 가려고 못 간다 못 간다 그랬더니요. 굉장히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아 장목사 역시 이놈 괜찮은 놈이네. 순수하네. 이래야 되는데 새끼가 말을 안 듣는다고 말이야. 나 새끼 아니오. 새끼야. 이 새끼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막 오만 공갈을 막 치고 그래. 잘 들어요. 이번 3일 동안 들어서 여러분이 정리가 딱 돼야 돼. 아, 그냥. 그래서 그냥 기회가 돼서 이제 갔어요, 이제. 많이 모여, 사람이. 참 많이 모이고. 은혜롭게 정말 흡족하게 집회를 잘했어. 헌금도 많이 나오고 또 인원도 많이 모였고 다 나는 그래서 뭐 내 스스로 이제 평가가 되잖아. 이거는 100점은 좀 교만하더라도 그래도 한 95점은 줄 수 있겠다. 내가 이렇게 점수를 내 스스로 집회를 끝나고 매겼어. 그거 이제 잘 끝났는데 얼마 있다가 거기를 주선했던 장로님이 또 다시 만났어요. 다른 모임 때문에 이제 식사하다 만났는데 아이고 목사님 지난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유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목사님 조금 실망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가 덜컹하더라고. 왜 가슴이 덜컹하냐. 뭔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또 실수했구나. 이렇게 실수를 안 하려고 해도 그 실수가 되네. 그래서 인간인갑다. 그래서 부족한갑다. 하고 이제 나를 자책하고 그냥 또 스스로 위로하고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실수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요. 작정 헌금이 너무 조금 나왔대. 그러니까 많이 모이고 헌금 많이 나온 건 성공을 했는데 작정이 조금 나온 것에서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에 내가 아주 충격을 받았는데 그 어차피 작정해도 다 안 냅니다. 그러니까 작정을 해도 다 안 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쥐퉁배기를 그냥 막 확
쳐버릴려다가 참았어요. 왜냐? 그러면 왜 내지도 않을 작정을 시키냐? 자, 내가 100만 원 할 수 있으면 100만 원 하고 말지. 그걸 500만 원, 300만 원 해놓고 100만 원 내고 200만 원 못 내게 하면 왜 멀쩡하게 하나님 앞에 빚쟁이를 만들어뒀냐? 그렇게 헌금 나와서 뭐 하려고? 그 목적 때문에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빚쟁이를 만들어 놔야 되겠냐? 차라리 그 일을 적게 하고 이거를 깨끗하는 게 더 낫지 않냐? 내 생각에.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보편적인 생각이 다 그렇다 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의식구조 속에서도 보편적인 생각이 다 그래. 그것이 얼마나 오염됐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꽁 잡는 게 매라고 하는 세상식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요. 그건 아닌.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채워줄 텐데. 그래서 난 또 왜 나를 원하는가? 내가 그것도 분석을 해봤어. 왜 나냐? 나 말고 김경동, 이경동, 강경동, 고경동 많은데 왜 장경동이냐? 그랬더니 장경동이가 와야 많이 모이고 장경동이가 와야 헌금이 많이 나온다는 거야. 내가 무슨 헌금 빼는 기계냐? 지금 묘한 현상이 교회 안에 생겼는데 뭐냐? 안 내려고 하는 교인 오고 내게 하려고는 강사하고 머리 싸움하고 있어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 잘 들으세요. 지금 모르게 내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연합집회니까 헌금 두 명 해놨네 여기. 두 명 해놨어. 그러니까 안 해. 이게 개교회 같았으면 이러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벌써 연합집회하고 개교회고 한치걸로 형제하고 사촌하고 이렇게 벌써 차이가 나. 그러니까 벌써 이게 해보니까 재정이 어려운 걸 알으니까 내가 여기 오려고 하는데 임원 한 분이 목사님 꼭 헌금을 한 명씩 이름을 불러서 꼭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나한테 주문을 해. 그것이 얼마나 결례인 줄도 모르고. 근데 이게 내가 그단 여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 그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안 내야지 했다가 그냥은 안 내니까 울려. 울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가지고는 그냥 나도 모르게 지갑이 열려서 돈을 냈어. 감사헌금을. 그러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또 넘어갔네 그냥. 아우 씨, 내가 안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냥 또 우는 바람에 또 에이씨 내일부터는 아예 돈을 안 갖고 가버려야 돼. 안 내려고 하는 교인하고 어떻게든지 내게 하려고 하는 강사하고 지금 머리싸움하고 있는 이게 지금 이거는 지금 부흥의 속에 희한한 종양이 하나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짓든 뭐를 하든 하나님은 다 여러분에게 복받을 수 있는 감동을 주십니다. 다. 그거는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있어서 없어서를 떠나서 믿음의 분량과 생활의 여유를 복합적으로 하나님은 감동을 줘. 그게 한나에게는 사무엘이었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고 예? 과부에게는 두렙돈이었고 마리아에게는 옥합이었고 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감동 준 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잘못됐습니까? 안 그래요. 다 그게 순수한 기독교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며. 아멘?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 거기서 문제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이루어야 한다는 목표 때문에 이제 요놈을 이제 부추키기 시작을 해요. 잘못하면 이제.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장로님이 3천만 원. 할렐루야. 전 장로님 5천만 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저 임장로가, 오이씨, 골치 아프네, 이거. 저 사람이 3천, 내가 저 사람 낳았잖아. 이거 4천 원 해야 되겠는데? 그냥 내가 믿음이 사천이 있어서 사천을 하면은 좋은데 그 분위기에 쏠려가 그것도 강사 자 손들어서 할렐루야 손들어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안 오고 가만히 있으면 고장로 손들어 제 얼마 그것이 지금도 속이 쓰려 그때 해놓은 것이 이것이 기쁘고 복이 되고 간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속이 쓰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후유증이 생겼냐면 부흥이 오면 건축하냐
그러니까 안 오려고 그래요. 안 오려고 그래. 부흥이하면 은혜 받으러 막 와야 되는데 안 오려고 그래. 그 안 오려고 하는 것 속에 그나마 보이는 강사가 장경동이랴. 하나님은 내일 새벽 5시에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그분을 실망시켰는지 몰라요. 바람 맞췄어. 안 나와. 죽인다 캐도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에서 수많은 날 동안 상훈 이놈 새끼 오늘도 안 나와? 저거 가위 눌리게 해버려. 꿈자리를 주숭숭하게 해가지고 잠이 안 올게 해서 나오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 때문에. 기다리는 거 한없이 내가 믿음이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근데 놀라운 건 그래도 어쩌다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그래. 새끼 이게 며칠 만에 나온 거야. 내가 이만 들어가 버리려고 했다 이 자식아. 우리는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간에 안 나온 건 하는데 우리 상훈이가 나왔네. 우리 상훈이가 나왔네. 그 나왔다는 것만 기뻐해. 내가 그래서요. 한 두어 주 전에 포항에서 서임종 목사님 교회 포항 중앙 장로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다가 그 대목에서 막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바람 맞히지 마십시오. 새벽마다 성전에서 여러분을 이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여 기다리는 하나님 바람 맞히지 마십시오. 내가 난 어떻게든지 뭐 하게 하려고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새벽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순간 내게 주는 감동이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자녀들이 부담스러워한다. 한나에게는 아들 독자 사무엘을 내놓으라고 그러시더라고. 다윗에게는 네 평생 모은 재물로 내 전을 지으라고 얘기하더라고. 마리아에게는 시집갈라고 모아놓은 300데나리온어치의 옥합을 깨라고 그러더라고. 과부에게는 하루 생활비 두 렙돈을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것이 많고 적고를 나는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드리고 난 그들은 남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드리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를 드렸냐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얼마가 남았느냐를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드려도 남은 게 더 많아요. 과연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속에 남은 것이 없이 드릴 사람이 누군가?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여러분을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라고 꼬시기 위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내가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을 꼬시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도 할 사람은 하기 때문입니다.